네, 오늘은 랜디아츠 딩기 베어링 교체 전후로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초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현재 베어링으로 몇초 정도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돌아가죠? 양쪽 코 해볼까요? 아까 이쪽보다는 확실히 덜 돌아가죠? 여기도요, 양쪽 다. 얘가 저거 잘 돌아가고 있고, 이거 같이 해볼게요. 현재 베어링이 균형적이진 않기 때문에 확실히 뒤쪽보다는 지금 앞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고, 자, 그러면 한번 어느 정도 이제 또 실제로 움직여지는지 푸시오프가 한발한번 반을 돌려서 지금 여기 원형 공간에 한 바퀴 지금 겨우 돌았거든요.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한번 세게. 이제 마찰력이 있는 벽돌 지형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겨우 지금 한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자, 이제 베어링을 한번 교체를 해보고요. 현재 베어링은 그걸 아벡이라고 하나요? 에이벡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세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보드 전문샵에서 지금 구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벡 지금 11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진짜인지.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벡 11. 사실 손으로 돌려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 돌아가요. 정말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냥 싸구려가 아닌가. 지금 요거는 8개 해서 거의 대속력까지 해서 한 2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걸 사는 게 역시 좋은 건지 아닌지, 실제로 탔을 땐 그래도 괜찮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교체 후에 다시 찍어볼게요. 네, 이제 교체를 마쳤습니다. 이게 예전에 실제로 제가 쓰던 딩기 안에 있던 베어링이거든요. 네, 볼게요. 그래서 얘도 별로 구름살 같게 좋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걸로, 이제 아벡11로,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자, 25초, 16초, 17, 30 맞출게요. 땡! 겨우 한 20초 정도 딱 불었습니다. 지금 볼게요. 네, 그래도 지금 뒷바퀴도 20초 넘게 지금 돌고 있는데요. 아까 예전 거에서는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더잘 돌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상태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발 정도 돌렸죠. 한발 정도.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한 바퀴 겨우 돌았는데 지금은 한 바퀴에서 한 4분의 1 정도 지금 더 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멈출 것 같은데 안 멈추고 계속 돌아가는 효과가 있네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고수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베어링은 더 많이 굴러간다 보다도 가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속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살짝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확실히 내리막길이 조금 붙으니까 한번 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물론 이제 제가 빙기를 중고로 샀기 때문에 원래 있던 베어링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일체형 베어링이라면서 빙기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구입한 것도 어쨌든 일체형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전 버전보다는 분명히 성능 효과는 있다. 훨씬 좋냐 이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감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 있는 데까지 이게 오르막길이군요. 못 갑니다. 그래서 공원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아마 타면 탈수록 더 적응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뭐 기대해 보죠. 일단 앞뒤 것만 한번 비교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를 조금 더 몇 초 늦게 돌리긴 했는데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네, 처음보다 더 많이 돌아가죠. 네. 아직도 네, 요 바퀴는 아직 멈출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이게 적응이 확실히 한 바퀴 돌았는데 공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네, 이게 특히 얘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힘을 어떻게 받았는지 멈출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아까는 분명히 다들 30초 이상은 못 갔는데 지금 얘는 뭐 그죠? 이제 거의 멈췄고요. 30초 충분히 넘었죠? 네, 얘는 지금 엄청나게 오래 돌아갑니다. 네. 생각보다 계속 타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빙기 초보자의 베어링 교체를 한번 해보고 비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바꿀 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 되실 분이 있을까 해서 올려봤으니까요. 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유용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